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염승환 이사님, 염불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그러면 일정 정도 한번 체크하고 일단 장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리포트로 좀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네. 오늘 이제 그 주요 일정, 오늘 그 중국에서 오늘 아마 10시경에 발표될 것 같긴 한데요. 6월달 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좀 됩니다. 이제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할 정도로 진짜 안 좋은 건가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올지 아니면 또 안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오늘 재무장관 회의가 좀 있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이게 예상보다 또 잘 나오면 약간 또 긴축 이슈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나왔던 이제 공시 중에서는 현대차가 그 아산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는 이제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네. 반도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고 네. 아이오닉 6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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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생산을 위해서 이제 그 아산 공장을 중단을 하고 아이오닉 6가 나와요. 네. 6 내년에 나오는데. 아니 5도 안 보이던데 뭘 6를 내? 5도 다 못 팔고 있는데. 5가 본 적이 없어 내가 네. 거의. 아 그래요? 어쨌든 광고할 때나 보지. 이게 뭐 6만 전용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바꾸겠다는 거죠. 아 기존의 라인을 전기차 네. 라인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또 생산 중단하니까 악재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파업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이제 이건 이제 노조 측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찬성 여론 그 투표가 많았기 때문에 할 가능성도 높은데 일단 오늘 중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일단 나서 주가 근데 주가에는 좀 일부 반영은 되긴 했는데 아. 좀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네? 지금요? 아니 현대차 한다 안 한다 얘기를 해보자고 예, 추측을 추측. 파업을 안 한 지가 좀 됐죠? 네. 몇 년 남아? 3년 됐어요. 아, 3년 난 안 네, 한다. 어 그래요? 응. 저는 한다 가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왜요? 그냥 안 하길 원해. 아 요즘 굉장히 좀 쉬워지셨네요. 응. 아, 예전에 굉장히 또 안 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하길 바라는 건 바라는 건데 네. 뭐 고민의 흔적 같은 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주의 기운이 또 모이나요? 안 한다. 아, 안 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당연히. 어, 여튼 뭐고. 그거는 저희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김프로님 안 한다. 그 나만 하는 거야? 아 저는 한다로 한다? 갔잖아요. 네, 저는 한다. 네. 저도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염사님 우리 둘 다 틀리는 게. 자 한번 그건 보고 아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네네네. 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어제 미국이 좀 올라서요. 오늘도 출발이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간신히 지금 8만전자 지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가 12만 1500원 1.2% 정도 어제 마이크론이 한 1% 정도 올라서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이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KB금융이 한 1.5% 정도 올랐고요. GS건설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1.4% 정도 네. 반등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급등한 기업은 없는데 건설, 뭐 조선, 또 일부 보험사, 은행주 다 경기 민감형 섹터인 것 같아요. 이쪽 섹터가 일단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은 아까 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유럽에서 그 레티노라주 그 코로나19 치료제 3상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아까 기사가 잠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 코로나 치료제. 네. 예. 뭐 긍정적인 뭐 결과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주가는 1.1%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SK 바이오팜도 1.1%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0.5에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 조금 빠지는 기업은 LG전자가 0.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정도. 그래서 거의 다 오르곤 있어요. 오르곤 있는데 큰 상승보다는 굉장히 좀 완만하게 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LNF가 5%, 2차전지 이제 양극재 만든 기업인데, 그 김철중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어제 나왔죠. 네, 네. 그분이 오늘 목표주가 올렸어요.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그래서 오늘 주가가 5% 정도 지금 급등세로 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보가 증설을 했었는데, 천보 지난주에. 얘기 많이 네. 나오네요. 지금. 천보. 네, 천보. 전해질 만드는 회사죠. 네. 4.5% 급등했고. 천보. 예. 네. 동화기업이 왜 그랬어요? 왜? 아니 며칠 전에 그 그래. 50보 100보 천보했던 그 천보 아니에요? 아니 천보 가류상 그거 있잖아 옛날에 거기 아, 그거 나왔잖아. 정말 너무 슬프다. 네. 그 두 회사 내 다 들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아. 두 기업이 그냥 아주 굉장히 달리고 있고. 아 현대차 파업 안 하기로 했나 봐. 아, 왜요? 안 하기로 했네요. 몰라. 몰라.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 자 네, 그리고 하지 맙시다. 네. 이게 오늘 결정 나는 거예요? 오늘 중에 결정 난다고 기사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중에 아마 결론 날 거라고. 네. 그리고 SM이 2.4%,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가 오늘 목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이라든가 대주전자재로 대부분 이제 2차전지 오늘 소재 섹터가 네, 굉장히 네. 셉니다. 친환경주 중에서는 일단 전기차 섹터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이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1.8% 올랐고요.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솔브레인이 이제 그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마이너스 2% 정도 빠졌고요. 진단키트 회사인 액세스바이오가 마이너스 2.7%. 일단 진단키트 쪽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했었는데, 일단은 뭐 변이 바이러스 확진은 계속 되지만 더 이상 뭐 주가에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주로 2차전지 섹터 위주로 아니면 엔터사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들, 금리가 좀 오를 때 상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한 1% 이상씩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는 3,265포인트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0포인트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4포인트 정도, 1,039포인트. 그래서 지난주 이제 빠졌던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메꾸는, 회복했군요, 어제 예, 오늘. 거의 대부분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한 50억 정도 일단 조금 팔고 있고, 개인도 네. 좀 파는데 뭐 매도 규모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기관 투자자가 2,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서 일단 시장을 조금 그 강세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게 특징적이고, 특히 연기금이 어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네. 오늘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하고요, 네. 자동차 업종 일부 조금 사고 있고, 기관 투자도 똑같습니다. 기관도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그 중소형주는 좀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대형주로 조금 이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기관 투자는 전기전자, 금융, 그 다음에 자동차, 통신, 뭐 대부분 이제 업종을 좀 고르게 매수하고 있고, 유일하게 좀 파는 업종이 화학업종. 화학업종은 일단 기관 투자들이 일부 좀 매도를 하면서 좀 일부 종목들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인터파크가 그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1세대의 그 온라인 쇼핑몰 회사. 이거 진짜 네. 인터파크 버블 때 그때도 있었는데 맞아요. 살아남은 회사 중에 몇 안 되는 회사. 인터파크랑 그 옥션 그렇죠. 이런 데가 막 경기하던 그죠. 네. 맞아요. 아, 근데 결국 이게 사실 이게 몇 달 전에 주가가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많이 오르다가 맞아요. 예, 크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행 기대감으로 오른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여행업도 하잖아요, 사실은. 티켓 같은 거 공연하고 이런 데 특화돼 예, 있죠. 공연, 예, 그죠? 공연 뭐, 예매, 티켓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오늘은 일단 지분 매각 이슈로 어디가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 아직 안 하는 거. 어디 관심 있어요? 대표님? 얼마죠? 네? 뭐한 5억 하면 사겠지만 이거 뭐 우리 되겠나 이거. 5억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이기영 씨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래된 주주로 알고 있는데 창업자죠. 네, 창업자. 이분이 지분 27%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되거든요. 매각가가 1,500에서 1,700억 원대 정도로 네. 지금 뭐 추정이 된다고 하네요. 약간 프리미엄 붙어서 그러면 대주주. 야, 한때 이거 엄청 비쌌는데 옛날에. 아, 시총이 4,500억. 네, 4,500억 네. 정도. 옛날에 정말 비쌌죠 진짜. 그러니까. 네, 인터파크. 예. 여기도 그때 진짜 경영적인 탁 해서 해가지고 뭐 어? 로켓 배송 같은 거 하고 막 했으면 여기도 막 100조 되는 건데. 인터파크. 네. 네. 인터파크도 막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팔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티켓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책도 팔, 책. 네. 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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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도 참 많이 팔. 네. 책, 여행, 티켓 이런 거죠. 아, 인터파크. 네. 아, 인터파크. 오네. 인터파크 전에 제가 한번 그 기업 무슨 행사하는 데에서 잠깐 저 그 차해본 적이 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아 인터파크 아, 기억이 그래요? 납니다. 한 4, 5년 전쯤인가 지금. 예. 더 이상은 없습니다. 2년. 아, 파업 하나 보다. 파업? 파업해요? 네. 떨어져요? 아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네.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1146.5원으로 조금 어제보다는 좀 일부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일단 여행주가 일단 좀 출발이 좋은 건 이제 아무래도 인터파크 때문인 것 같아요. 인터파크가 24% 올랐고 참 좋은 여행이 1.4% 정도 반등했고 노랑 분선이 0.6%니까 그러니까 여행 업종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인터파크 그 업종에 속해서 아마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중소형 회사가 되게 강하거든요. 어제도 되게 셌는데 오늘도 중소형 건설주들이 일단 좀 강세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게 공급 확대책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공급. 근데 그 테마주하고 관련 있더라고. 예. 네. 이재명 관련주 뭐 정치 테마에 좀 엮여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한 2% 정도 반등하면서 IT 대표주가 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기업들 다 동반해서 반등했고 삼성전자도 0.5% 뭐 아주 미미하지만 그래도 8만 원을 일단 넘어서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뭐예요 그 한숨은? 아니 아주 올라서 8만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라니까. 아, 참, 예, 그러게요. 아, 그래요? 난 또 뭐 갖고 계신 저런 뭐 좀 하세요. 그 100조나 되는 돈 갖고 뭘 안 하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뭘 좀 하고 사든가 네. 뭐 배당을 하든가 뭐 나가든가 자사주 소각을 하든가. 한숨 쉴 때 네? 옆에서 들으시면 이런 느낌이군요. 아 제가 한숨 쉴 때 그럼 아 그래서 그래. 아 굉장히 아 안타깝네. 엔비디아 날아가는 거 봐라. 답답해. 아 엔비디아 답답해. 그러니까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도 그 김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약간 상대적인 매력이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그러니까 비싼 건 맞는데 이제 큰 자금들이 봤을 때는 아 엔비디아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M&A도 어쨌든 잘했잖아요.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요즘 생각할 때 회사를 저 한 덩어리로 저기 하는 게 맞나?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휴대폰, 이렇게. 가전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드는 회사가 그러면 이게 더 좀 느려지는 거 아니야? 딱 찢어가지고 막 각계 전투 해가지고 각자 세계 1등하고 그렇다고 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 물하면 안 되고 물하면 안 되고 근데 인적 분할하기는 되게 딱 사업부가 딱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사업부 아니, 최근에 누굴 만났더니 찢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덩치가 크면.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 물론 이제 물적 분할이긴 한데 파운드리는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수주를 못 받으니까. 아. 애플한테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걸려 있으니까. 경쟁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좀 과거에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 달 말에 기업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뭐 아마 M&A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IR 때 한번 언급을 해줬거든요. 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에서 또 강한 쪽이 오늘 그동안 하이브가 많이 갔는데 오늘은 그 기존의 전통 3인방이 많이 갑니다. YG 엔터, SM, JYP 엔터가 오늘 동반해서 한 3% 이상씩 다 일단 각각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서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쉬는 가운데 네. 요새 이제 엔터랑 2차전지가 바톤터치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그 외에 오늘 뭐 조선은행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건설주, 그래서 이 경기 민감 섹터도 대부분 다 고르게 일단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코로나19 수혜주는 대부분 빠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제조라든가 모더나 관련주, 뭐 음압병실, 뭐 아니면 백신이라든가 진단키트 이쪽 섹터, 또 인터넷 대표주 대부분 다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도 오늘까지 좀 일부 기업들이 좀 조정받으면서 언택트형 기업들은 일단 오늘 어제에 정도 좀 빠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시장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나온 괜찮은 리포트들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거는 그 대신증권의 한유정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립 의견으로 바꿔서,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에 화시즈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름이 화시즈라고 하는데. 네.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이 기업이 엄청난 지금 화제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2017년 이후로 완메이르지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잘했대요. 근데 그 회사를 지금 매출액으로 제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좀 경쟁을 치열하게 하긴 하는데, 이제 둘 다 이제 로컬 브랜드고 두 브랜드의 성장 동력과 전략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시즈는 그냥 중국 동양 스타일이에요. 동양 스타일, 뭐 우리나라 한방 화장품 같은 약간. 중국 스타일. 네, 완전 중국 스타일이고, 완메이르지는 서양 스타일이래요. 좀 중국화해가지고. 그래서 화시즈는 이제 메스티지라 그래가지고 가격은 대중적인. 싼데 약간 이제 고급품 좀스럽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고, 완메이르지는 그냥 한마디로 중저가 제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메이르지가 이렇게 잘했을 때 그 아모레가 안 좋았죠. 왜냐면 아모레가 아시겠지만 그 이니스프리가 중저가 브랜드인데, 이니스프리 거의 딱 충돌하는 거죠. 네, 완전 충돌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시즈가 나와가지고 이것마저도 지금 역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통 전략도 화시즈는 오프라인 매장이 거의 없대요. 한 10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완메이르지는 이제 2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AP,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도 온라인 전략이 영신통치 않았어요. 네. 온라인 전략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은 좀 빨리 했었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온라인 비중 늘리고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이제 특징이 어쨌든 온라인화하면서 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유통도 하는 건데, 이게 한국 회사들한테 좀 악재라는 거죠. 좋은 건 아니겠는데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대요 지금. 특히 중저가 브랜드. LG 생활건강처럼 이제 후라는 브랜드가 확고하면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중저가 시장은 이렇게 또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제품의 수명이 되게 또 짧대요. 너무 빨리 바뀐대요. 이 수명 주기 자체가. 아 근데 LG 생활건강은 중국의 후웰은 뭐 메스티지나 예를 들면 뭐 중저가 이거 안 하죠 거의. 옛날에 그 뭐죠, 그 더 페이스샵 기억나세요? 네. 그거 이전에 했었는데. 중국에서? 아니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네. 중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가 브랜드만. 그건 다행이네. 네. 야 이거 참 화장품 산업도 옛날에 그 니베아라고 있어요. 니베아. 니베아. 아, 니베아. 니베아 그 LG 생활건강에 수입했을 걸 아마. 니베아가요? 네. 수입원이. 아 수입원이. 네. 아, 니베아. 아 그거 많이 팔았지 파란 통 그거. 네? 동그랗게. 네. 네. 거의 뭐 화장품이라 보니 약이었지. 니베아가. 니베아 튼데 이런데 막 발라주고 맞아 니베아. 아니 얼굴이 버진 피그르면 어휴 어렸을 때 여기 뭐 쓰고 이리와 버진 이리와 선물 주듯이 이렇게 네, 니베아랑 그 바세린 있어요 바세린. 그렇지. 네. 아니 나 진짜 신기한 게 버짐이 왜 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기름기가 없어서 지금 폈겠죠. 아마 지금 세대분들 아마 전혀 모르실 테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네. 딱 이렇게 빵꾸나 아주 옥토정 기마르고 뭐 많았지. 아 머리에 동전만한 저 많았지. 네. 맞아요. 머리 뻥구나에다 많았죠. 맞습니다. 옥토정기를 거기다 말았어요? 아니 그 보라색 그런 거 있잖아. 뭐 그 뭐라 그래? 아까진기? 아까진기냐? 아, 클로로포름. 하여튼 예, 빨갛냐? 자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또. 예. 그래서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낮췄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래도 ODM이나 OEM사는 오히려 좋게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제품 주기가 빨리 바뀌니까 생산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DM사나 OEM사는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자라는 좀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박승혜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국의 기댈 차례라는 이제 시황
그 자료를 냈는데 중국이 지금 이번에 이제 지준율을 인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이제 다소 변화할 것을 좀 시사한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 중국 소비주를 좀 비중을 높여보자라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 네. 특히 이제 그동안 중국이 그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위기 이후로 여섯 번의 지준율을 올렸는데 모두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다 맞물려 있대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풀다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갑자기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릴 시점이 되거나 긴축을 단행할 시점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중국이 지준율을 낮춰버렸대요. 대부분 과거에도 이게 2015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 말에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이 패드가 이제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그때 자산을 처음 축소했던 때인데 그때도 중국이 지준율을 낮춰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테이퍼링 얘기 나오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중국이 좀 지준율을 인하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실제로 좀 2월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런 이제 미국의 정책 변화,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인해서 아마 더 늦기 전에 지준율을 낮춘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선제적 대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이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는 좀 논란들이 있지만 이 중국의 좀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그래도 지준율 인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 비중은 좀 한번 이번에 높여보자. 그런 의견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님이 그 현대차가 이제 파업을 할지는 모르지만 파업 결의와 이제 주가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83.2%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을 결의를 했는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 근데 노조가 파업할 때 저도 이게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올랐어요. 파업 시기에. 아, 과거에? 네. 파업을 해도? 파업을 해도 올랐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2011년부터 저도 이 데이터 보면서 왜 그렇지? 파업을 처리하면 그 전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2011년부터 18년 동안 8번 연속 그 8년 연속 파업을 3분기 했어요. 네. 3분기 다 했는데 그 두 번만 딱 주가가 빠졌고 나머지 6번은 다 올랐다고 합니다. 파업한 기간에? 네, 파업한 기간에 3분기에. 되게 그리고 현대차가요 이게 그 이 월봉이나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분기가 원래 강해요. 전통적으로 주가가 시장의 진적이 거의 없어요. 3분기 항상 강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일 파업으로 손실이 컸던 구간이 언제냐면 2012년도에 8.2만대, 2016년도에 13.2만대인데 근데도 그때도 아이러니한 게 제일 손실이 컸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2012년도에는 무려 8%나 주가 올랐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파업한다고 주가 빠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실 어떨지 모르겠지만 파업을 한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좀 매수의 좀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H투자증권의 이규하 애널리스트가 그 XR 기기라고 아세요? XR 기기. XR? VR, AR 다 합친 거. XR? 네. 그 오큘러스의 그 요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VR 기기, 네. 그 AR 기기 이거 합쳐서 통칭해서 그냥 XR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기 출하량이 무려 14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이게 메타버스 관련돼서 요새 많이들 올해 1분기에요? 올해 1분기에만. 이게 판매량이 305만 대 팔렸대요. 네, 1분기에만. 근데 305만 대. 전 세계적으로? 네. 그중에 75%가 페이스북의 그 오큘러스 거. 퀘스트 2. 아. 많이들 아마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아, 근데 안경을 꺼서 그런가 그런 거 참 불편하고. 네, 그런 좀 그죠? 한 3분 정도 하면 아, 막 멀미나요.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유율이 좀 압도적인 상황인데 이게 XR 기기가 이제 잘 팔리는 이유는 이제 메타버스 열풍 때문에 그걸 이제 착용하면 좀 더 현실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애플이 내년 6월경에 XR 기기를 또 공개할 예정이래요. 애플까지도 여기 참전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올해 전체 1370만 대 팔릴 것 같고 내년에 2800만 대 정도 팔릴 걸로 예상은 오큘러스 같은 예. 게? 예, 오큘러스 같은 그 XR 기기가
전체가. 그러면 이제 곧 딱 이제 그거 만드는데 핵심 부품 납품하는 한국 기업이 맞아요. 딱 나올 만한데 이렇게 되면 딱 나오거든 그게. 있어요? 이미 올라갔어요 주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니 큰 회사니까 얘기해드리면 그 회사는 LG 이노텍.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아, 카메라. 예, 카메라 3D 카메라 만들잖아요. 아. 예. 아 오큘러스에 카메라가 들어가나? 거기 이제 그게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이제 예. 통상적으로 그걸 이제 통칭 광학이라고 하죠. 네 예, 맞아요 광학. 네? 광학기. 광학.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 삼성 광학인가요? 아 큰 가르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물론 오큘러스에 뭐 여기에 LG 노텍이 들어가는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애플이 만들게 되면은 LG 노텍이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거기에 또 그 디스플레이가 OLED예요. 왜냐하면 이제 LCD로는 이게 응답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걸 그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OLED 응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 특히 스포츠 경기 보신 분들은 LCD 화면으로 보면 네. 잔상이 남잖아요. 그렇죠. 빨리 움직일 때 LCD의 단점이거든요. 그게.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IT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많이 팔리면 사실 좋은 거죠. 좋은 거겠네. 예, 우리나라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의외로 오히려 폴더블폰보다 이 시장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이, 폴더블 보면. 폴더블. 아 사신다며요. 네? 폴더블 어떻게 해놔네요. 곧 나옵니다. 8월에 이제. 아 우리 딸이 하지 말래. 아저씨 같다고. 아 그럼 다시 아이폰으로 그냥 갑니다. 아이폰으로. 자 오큘러스 만드는 회사는 따로 없어요? 오큘러스라는 회사 오큘러스라는 혹시... 회사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큘러스 페이스북의 자회사죠. 아 거기 상장 안 돼 있고 페이스북의 자회사요. 아, 여기서 직접 하고 페이스북. 네.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이제 커지니까 생태계가 계속 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IT 하드웨어 회사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과 연관돼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중에 마지막은 그 SK증권의 권순우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 자동차 애널리스트고요. 네? 마무리되는 이제 결핍이라고 적었는데 사실 그 2분기 실적은 완성차는 되게 좋을 것으로 좀 전망들이 나오는데 부품사가 되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어서 이제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차 생산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해운 운임지수가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네? 그 자동차 부품 수출할 때 운임비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완성차는 가격을 정가시켜버리면 그냥 그만인데 부품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른 이제 온도차가 되게 커지는데 이건 아마 하반기에 좀 정상화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도 일단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컨테이너선 부족과 스웨즈우나 엔티엔항 사고로 이제 상승했던 운임비도 컨테이너선을 이제 재배치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임지수가 좀 하락을 하면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부품사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가 일단 이제 결핍에 따른 비용 증가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갔는데 하반기는 이 높았던 물류비용이 정상화되고 예. 부족했던 생산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네. 부품주도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저씨가 아저씨 아닌 척하는 게 제일 꼴 보기 싫답니다. 아저씨가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뭐 그걸 내가 뭐 어떡하겠어. 네. 근데 이제 내 파업 얘기를 왜 파업이요? 아 근데 자동차 부품 얘기하니까 네. 그 부품 업체가 이제 힘들어지잖아. 네, 그죠, 그죠. 네? 네. 아 부품 업체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들거든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전통차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 그럼 일단 거기 파업하면 일단 납품 중단되고. 네. 그 공장 가동도 멈출 수도 없고요, 사실은. 그럼. 네. 피해를 많이 보죠 사실. 자 이런 방송도 들으실 테니까 방송 들으시면 물론 뭐 그 저간의 사정이야 뭐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노사간의 관계니까 그지.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여튼 하지 말란 얘기죠.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우리 김 프로님 입장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식 창구니까요. 네 우리. 현대차에서도 좀 아주 잘. 모델이잖아 또 자기가 저는 또 모델이고요. 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우리 또 요즘 가장 우리 페이지2에서 핫한. 아 근데 승진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옷 좀 사드시고 그랬나 사주시고 했나 봐요? 아니요, 무슨 거의 제가 다 어제도 새 양복이라고 다 새 양복. 아, 어제 승진 기념으로 네. 네. 아니, 옷 사셔야죠. 아니, 네? 당연히 사셔야죠. 그러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네. 네,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염블리님은. 새 옷 더 사세요. 네. 네, 미용실 2주에 한 번씩 가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정프로는 승진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저요? 아, 회장 있나, 회장?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이 더 보시는 게 저한테 승진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염블리 염승현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